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윤 22대 국회 발언의 연금특위 공방, 소득 대체율 50% 두고도 대립이라는 기사입니다. 복지부가 22대 넘기겠다는 뜻 아니야. 여, 미래 세대 떠넘겨. 야, 존중. 뭐, 이런 기사네요. 헤럴드 경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해서 연금 계획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여야는 회의에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도 참여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연금개혁기 특위는 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했네요. 공론화위의 결과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에 대한 재정 추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초반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의중을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금 계획을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없고 22대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오늘 자리를 상당히 맥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실제 연금 계획에 대한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대신해서 정부의 복지부 차관을 통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에 윤 대통령 말씀 요지는 이렇다. 연금 계획은 국회 연금 계획 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라며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여당 여야가 이래야지 왜 대통령을 물고 늘었습니까? 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라는 용어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묻자 이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에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로 넘긴다는 취지는 아니란 건가라는 재차 물었고 이 차관은 그건 아니다. 저희가 빨리 안을 만들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날 회의에서 연금 특위 공론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소득보장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률 13%에 대한 여야의 대립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재정부담을 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를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맞는 소리예요. 난데없이 25만 원씩을 주면은 그 이 애들이 다 빚쟁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의원은 왜 소득 대체를 50%라는 소득 보장 아니고 소득 대체 40%는 재정 안정 아니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 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 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용호 민주당 의원은 수구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 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뭘 존중합니까?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40살 먹었을 때 자기 소득의 43%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지금까지 더민주 거대 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바른 조언 등을 눈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정권 찬탈을 위한 정부의 대통령 내외와 여당 죽이기로 나라의 흠집을 끌어내고 싸움질 공방으로 정부가 일을 못하게 실패한 정부가 되기를 야당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번에 야당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영수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지만은 거기 보세요. 그게 제대로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전부 꼬집고 끌어내리고 그뭐 언론 가지 말고 이게 들으란 식으로 졸졸졸 A4 용지 갖고 와서 읽어댔잖아요. 예. 아우 기대도 뭐 그렇게 그래도 좀 기대를 했어요. 뭐 거시적으로 큰통큰뭐 무엇을 만난다 해서 나는 그러던 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깎아내리고 국민과 나라는 뒷전이고 차기 정권 잡기 위한 밑작업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좀일좀 하세요. 국회의원들 봉급을 깎아버리든지. 아주 괘씸해요. 그 국회의원들 그 우리 세금 낸 걸로 갖다가 봉급을 받아 먹으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헤럴드 오늘 헤럴드 경제 윤 22대 국회 발언에 연금 특위 공방 소득 대체율 50% 두고 대립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